혼인 잔치 그렇습니다. 혼인 잔치. 결혼식 잔치 얘기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혼식 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연 같은 그런 잔치로 생각하면 좀 이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혼인과 우리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혼인, 결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의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결혼 잔치라는 것도 성격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 세상의 결혼은 여러분 다 해보셔서 잘 알아. 잘 알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골라요? 예? 네? 네, 서로서로 이렇게 관찰을 해요. 잘 세세히 살펴봐. 그래서, 이 정도면 뭐예요? 조건이 좋다. 성격도 나하고 맞는 것 같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집에 돈도 좀 있고, 가문도 좋고, 여러 가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따집니다. 뭐, 대개 결혼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결혼도 있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지극히 찾아보기 힘든 결혼입니다. 자, 하여튼 이 세상의 결혼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음에 들면 약혼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 약혼 기간은 그건 결혼 아니에요. 근데 약혼 기간 동안은 더 자세히 살펴봐. 그렇죠. 그래서 그 약혼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면 결혼하자. 우리는 이래서 결혼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하늘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의 결혼은 무선적 결혼이에요. 조건적 결혼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결혼. 혹시 가끔 가다가 무조건적으로 결혼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네? 여기? 오, 역시,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무조건 결혼했어요? 예? 네? 둘이 다. 따졌는데 이쪽은 전혀 안 따지는 거 없었다. 참말이에요. 참, 저하고 닮았네. 저는 그냥 뿅 가버렸어. 그러면 따지고 달고 할 생각이 뭐예요? 없어? 무조건 빨리 결혼해야 돼, 빨리. 네. 자.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결혼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따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혼인, 결혼 얘기는 우리 식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성경,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자가, 신랑 남편 될 사람이, 신부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앉아서 그 가족을 만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신부 아버지야. 그래서, 이 신랑 될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따라가지고, 신부 앞에다 탁 놓습니다. 탁 놓으면, 그 신부가 그 남자가 따른 포도주 잔을 들고 마시면, 그건 오케이요. 그렇게 되면, 그 남자가 신부 아버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 딸을 어떻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그거를 받으면 법적으로 결혼이에요. 그런 결혼을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정혼. 그러니까 성경의 결혼에는 약혼이란 거 없어요. 왜? 철저히 무조건적이니까. 약혼기간은 그거는. 그래서, 그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두 사람의 결혼은 성립이 됐어요. 뭐하고 닮았어요? 네. 자.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야.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그리고는 그 남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면 바로 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하늘로 떠나는 이유가 뭐 하러 간다? 니캉 너희들과 나와. 너희들은 나의 아내야.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야. 너희들과 내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나의 아내가 되었다. 아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분가해야 되니까
둘이서만 살 집을 지어요. 그 집이 다 마련되면, 자, 예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한 1년 정도 걸린대. 걸리는데, 그 1년 동안이 이제, 신랑에게도 힘든 일이고, 신부에게도 힘듭니다. 그렇죠? 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 왜 문제가 많냐 하면, 뭐 때문에 문제가 많을까? 자꾸 엉뚱한 놈이 신부를 채갈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꾸 거짓말해서 꼬시고, 예. 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숨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턱 숨지면, 그건 그 순간, 우리가 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란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시간 존재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그거는 우리에게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탁 다시 오시면서 그 믿음을 정말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탁 주셔서 부활시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이상구 박사 오늘 교통사고 나서 탁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겠지만 이상구는 그 10년, 20년을 느껴 안 느껴? 몰라요. 언제 그래서 예수님이 50년 후에 오셨다 합시다. 그 50년은 저에게는 뭐예요? 1초도 안 돼. 그래서 아이, 난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딱 죽으면 그 다음 순간에 눈 탁 떠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내는 50년을 기다린 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탁, 우리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 후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투쟁의 기간이었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요 이 사단과의 씨름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정말 사단이 특히 어떤 사람을 더 심각하게 공격을 해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 안 받아들인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잘 쉽게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단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얘는 무엇을 찾는 성질이 있다? 네, 진실을 찾는 성질이 있다. 얘는 순수함을 찾는 성질이 있다. 얘는 정말 사랑을 찾는 사람이다. 네. 그럴 때는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진선미를 찾지 못하도록, 생명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신랑이 다시 와서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텐데 정확한 기약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약속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은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짜장 하고 끝나버렸다면 이상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이상구는 천국 가보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 날로부터 2000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자꾸 어떻게, 아주 연기하고 싶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탁 오셔버렸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큰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고생시켜도 제가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엄마도 나처럼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자꾸 하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막 왜 안 오시나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결국 재림하실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언제 재림하겠어?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그 죽는 날이 재림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재림날 아무 상관없어. 왜? 눈 감은 날이 뭐예요? 눈 뜨는 날이고 눈 뜨는 날이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재림을 언제 하시냐 안 하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나 재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우리는 재림이 중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주신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이 뭐예요? 없는 교회라. 왜? 그거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실제로 재림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나의 인생은 뭐예요? 구원의 인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재림하신다. 아, 그 맞는 대답이에요. 거꾸로 하면 이제 요거를 거꾸로 하는 게 조금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세상이 뭐예요? 그만큼 악해졌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없다. 그때는 하나님으로서는 참 비통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할 수 없이 끝낼 수밖에 없다. 그때 오실 겁니다. 아세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게 사랑의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재림 날짜가 언제쯤 될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는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림 준비라고 그럽니다. 재림 준비라는 말처럼 참 이 기회주의적인 말입니다. 재림이 언제 재림을 언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뭐요? 준비하겠다요. 와, 저는 옛날에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건 왜 그래? 지금 현재 내가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쁘고 감사함이 뭐예요? 그 확신이 없는 상태면 그렇게 해요. 재림이 언제쯤 된다고요? 그럼 거의 다 됐네?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매일매일이 매일 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 내가 충성을 하지. 또 열심히 뛰어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안 뛰는지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조사해보고 구원하겠다 하시는 분이다. 라는 소위 조사 심판의 하나님이야. 사실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주셨고 이미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으로 부부가 되지 뭐요?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부가 뭐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 재림할 때까지 이 기다리는 기간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야. 그게 바로. 그러면 그 기간을 내가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이 뭐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그분의 뭐요? 아내가 되었다. 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응. 어떻게 하든지. 그래 가지고 내 속에 아주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무슨 마음을 넣어줬다고?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예, 아주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서는, 너 이런 나쁜 생각 했지? 하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같은 것이 뭐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사단이 족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떨어질까? 그래서 사단은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그분의 아내가 되어 있다라는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구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덜컥 암에 걸렸어. 사단은 얼마든지 암에 걸리게 할 수 있죠. 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떻게 사단이 꼬셔가지고 나를 배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이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의 마음 속에다가 배신하는 마음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네가 이 친구를 배신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사업을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사업이 일어나면 내 사업이 뭐야?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50억 줄게.
배신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비즈니스 정보를 나한테 주고 그 친구는 50억 주 받고 정보를 넘겨줬어. 파트너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배신당한 나는 죽을 지경이야. 그렇죠?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로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야. 화병이야. 유전자 다 꺼져. 암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렇게 딱 해놓고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 암 걸렸지. 하나님이 너 암 걸리게 했어. 왜? 너 사업한다고 돈벌이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안 했지, 그동안. 그렇게 죄책감을 탁 내죠. 그럼 그게 보통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해. 그때 뭐라 그래야 돼? Not so! 그렇지, 뭐요? 안타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뭐요? 아니라고. 네. 이것이야. 그래서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아내야. 나는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혼을 원해? 우리는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건 간에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취소 못하십니다. 왜 못해요?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한 건데 그거 어떻게 취소해요? 피 흘린 거 취소 그럴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 남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쪽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결혼관입니다. 아시겠죠? 이 결혼,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다가 이혼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특히 암 걸려가지고 이혼한 분들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뭐냐? 왜 하나님? 아니 왜 나한테 암 주십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닌데. 가인은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 죄 벌이 너무 큰 아이다. 하나님 뭐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 잔치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이 내용부터 먼저 아시고 그 혼인 잔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신부가 하늘로 다 와서 이제 아주 정말 놀라운 혼인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이것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다.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이런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자, 이제 뭐요? 혼인잔치로 우리는 가자.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아무리 오락해도 안 와?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버렸어? 우리가 착실히 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혼인 잔치로 갈 자격이 있지. 그게 뭐야? 뭐 그냥 오라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어. 그 믿음으로 혼인 잔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렇죠. 선택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혼인 그 관습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근데 이런 거를 해도 유대인들은 그냥 누구에게 속아버렸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일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고 정말 착하게 잘 살았냐 안 살았냐를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오게 할 것인가 안 오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청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청한 사람들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잔치를 준비하되 음식 맛있는 거 다 준비했다. 상은 다 누가 차렸다? 하나님 차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써서 구원 받는 게 뭐예요?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고. 모든 맛있는 음식은, 잔치 음식은 뭐예요? 상회에 지금 차려져 있다. 와서 뭐예요? 먹어라. 갈까 안 갈까? 예. 네.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예.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거. 무슨 소리야? 그 이게 누가 누구를 죽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이 역사는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기분이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크게 퍼지면 저는 이제 그래서 살살 퍼뜨릴까? 그래서 참 이래요. 이제 이런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 유튜브를 우리는 우연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거를 들려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해지면, 너무 퍼져버리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야, 예수는 말이야, 뭐, 절름발이, 뭐, 안전뱅이, 문둥병, 중풍 다 고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려들어. 구름같이 병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가르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진리는 전해지지 않고, 와, 병 맞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생산됩니까?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뭐예요? 아홉 명 같은 사람만 생산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자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그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그레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왜?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했으니 자, 이것도 믿기 힘들어. 그렇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대. 사람들이 상당히 왔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그래서 이 종들 중에 이제 제가, 저도 한 자리 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구는 주로 암 환자들한테 이제 오세요.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십시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가 악한 자나 뭐요? 선한 자나. 그런데 여기 보면 희한하게 악한 자가 먼저 나와. 예, 네. 그건 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지? 만나는 대로 모두 뭐요? 데려오니 교회가 가득 찼더라. 이 말이야. 요즘, 교회 사람, 대형교회 막 가득 찹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
가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예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복. 근데 임금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뭘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왔기는 왔는데 정말로 믿고 온 것은 아니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왜 정말로 믿지를 않고 있겠을까? 정말로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하여금 정말로 믿게 하는 분.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 정말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예복은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으면 아 나는 아직도 참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 주신다. 라는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상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나를 의롭다고 뭐요? 해 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야. 그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안 믿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를 보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그 구원에 뭐가 없는 사람 확신이 없다. 즉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확정시켜 준 나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뭐를 믿는 사람들이요? 조사 심판을 믿는 사람.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조사심판을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이용해서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뭐요? 다 조사해. 입었나 안 입었나. 그래서 안 입은 놈은 나가. 안 입은 사람은 왜 나가야 됩니까? 안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요 확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혼인의 측면에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결국은 캬 맞구나
이렇게 돼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보면 조사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이거를 이 이야기를 조사 심판 얘기라고 왜 최종적으로 혼인 잔치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하나님이 검사하는 거 아니야?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참 묘하죠? 그래서 사단은 희한하게 요거를 꼬아요. 밑으로. 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전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오기를 거부한 사람에 속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본 사람들이라? 조건적으로 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예 거부. 나가 그게 무슨 구원이 뭐 무조건적이라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내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오기도 그렇고 또 와봐도 확신은 뭐예요? 안 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예복 하나 입었냐 안 입었냐를 보고 너 이 새끼 왜 안 입게 돼 있는데 왜 안 입었어? 나가.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나? 그럼 뭐요? 아, 양을 주게 되는데 뭐야? 양을 안 주고 곡식 갖다 줬으니까 안 받죠. 이런 걸 단순 무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 무식하게 해석을 오해를 하면 이게 정말 가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건적으로 단순 무식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를 구별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 잔치 얘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도 그 품에 안아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참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온 생애 동안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배우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렇게 이런 비유로 들어서 가능하면 쉽게 가르쳐 주시려는 깨우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 감사로 우리들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